네, 안녕하세요. 체르니 백 배우기의 스토리 피아노 정관장입니다. 예. 오늘은 이제 3번을 제가 연습을 했는데요. 이게 체르니 100번이 100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간출인 거예요. 예. 이렇게 보시면 3번은 제가 요, 이렇게 레이저 나가는 거를 이용했습니다. 뭐 손가락을 빠뜨리지 않고 뭐,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이 곡은 레가토로 연습합니다. 그러니까 레가토는 부드럽게 치라는 거예요. 제가 한음을 배우니까요. 빠르기는 모데라토로. 그러니까 모데라토는 보통 빠르기입니다. 그리고 8분 음표의 리듬.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치고 사마사마 쥐쥐 솔미솔미. 이 되게 웃겨요. 이래서 이게 뭐냐면요. 제가 더 요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. 예. 저게 뭐냐면요. 예. 아, 이게 피아노 배우면은 피아노만 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흔히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거를 제가 이제 코드 피아노를 배우니까 도가 C잖아요. 그래서 C, D, E, F, G, A, B, C 이렇게 이제 표시하고 이제 다라마바 사가나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사마사마는 솔미솔미 됩니다. 그래서 요 솔미솔미를 왼손 반주를 잘 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이그 체르니 3번은 이제 요렇게 하고, 아, 앞으로도 막 4번, 5번, 이것도 총 40개가 있는데, 생각 외로 빨리빨리 진도는 안 나갑니다. 요즘에 그 슈만의 그 트로이 멜라리 연습하느라고요. 예, 간단하게 설명은 요렇게 마치고요. 이제 그 제가 연습한 영상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나름 공부를 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체르니 30번에 3번 요요 콩나물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. 그래서 이 콩나물이 이게 하나가 8분 음표가 된 겁니다. 그래서 두 개를 합쳐야 한 박자, 두 개를 합쳐야 한 박자. 그래서 이제 8분 음표가 여덟 개 있어서 네 박자가 되는 겁니다. 아, 이 피곤합니다. 이것도 이런 거 공부하려니까. 그래서 이제 연습하는 거 하겠습니다. 그래도 여기가 이제 이렇게 그냥 내려온 게 이제 한 박자, 두 박자, 세 박자, 네 박자. 또 요거는 이제 전 헷갈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4분의 4박자면 이제 왼손이 이제 분모가 되는 거죠. 오른손이 분자. 아, 저는 이제 나름대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편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예, 그 다음에는 이제 연습하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스토리가이든 피아노 체리지 100 배우기의 정과장입니다. 어떻게 어제 그제 주말 잘 보내셨나요? 네, 저도 잘 보냈는데요. 아, 요즘에 그 중국발 그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막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. 전 세계적으로. 중국 진짜 뭐 인구가 너무 많고 그 이상한 거막 해가지고 중국 참좀 그렇습니다. 하여간에.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? 뭐 남의 나라 탓할 수도 없고 저희가 최대한 안전하게 이렇게 외출하고 오시면 이게 손 같은 걸잘 이렇게 씻으시고 또 사람 많은 데갈 때는 뭐 마스크 쓰고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죠.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 건강 우리가 챙겨야지 어떡하겠어요. 그래서 하여튼간 이렇게 외출하고 오실 때다 해가지고 그 코로나 저기 하여튼간 신종 바이러스 예방 힘쓰셔가지고요. 이제 항상 이렇게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한 이제 어쨌든 체르니 100번에 백벽에 3번, 한 5번 정도 연습하겠습니다. 예, 한번 보세요. 예. 근데 요거는 뭐 페달 받고 그런 게 없어요. 내가 또 부드럽게.
이게 그냥 똑같은 거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요거 하고 갑자기 이렇게 여기 이게 반주 이게 바뀌어지는데 여기도 또 이게 그냥 손가락을 이렇게 그냥 하면 괜찮아요. 이렇게 왼손으로 할때 5번하고 엄지손가락 5번하고 그냥 3번 치면 괜찮은데 여기에 4번, 2번으로 손가락을 누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이 손가락 이렇게 하려니까 여기가 자꾸 틀려요. 그냥 두 번만 더 하고 앞으로 더 많이 연습해야죠. 예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조금 빨리 해볼까요? 이 정도까지 연습했죠.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4번 가면서 3번을 또 연습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. 아,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맞추는 게 이게 조금 피곤해요. 예. 그래서 어쨌든 이 체르니 백을 이렇게 완성을 하면은 좀더 이게 손목 이렇게 움직이는 게 유연해진다고 하니까요. 하여튼간 그 스트로가 있는 피아노 많이 이렇게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요. 예. 여러분들의 눈가기를 즐겁게 해드리는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연습 많이 하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, 예, 네, 정관장도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